자,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요즘 이 젊은 층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. 송영길 후보의 애칭까지 지어줬습니다. 영길이 보이, 영길이 보이. 함께 보시죠. 말뿐이 아니라 일꾼! 잘하죠? 영길이 보이 일 잘하죠? 공직자는 일을 잘해야 한다! 송영길! 여러분, 영길이 거기 귀엽지 않습니까? 손정희 변호사님, 영길이 보이 이게 좀 생소한데 이거 뭐 어떤 겁니까? 그 젊은 층들이 좋아한다는데 영길이 보이.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진 않고 호칭에서 이제 이름을 그냥 영길이 보이, 보이라고 조금 우리가 보면 조금 송영길 후보님 이러면 좀 권위적이고 친해 보이지 않으니까 영길의 영길이다. 친하게 호칭을 해달라라는 측면에서 친근한 어떤 애칭을 영길이 보이라고 만든 것 같은데요. 뭐 재미있고 정치인들이 탈 권위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신선하다 이렇게 평가드릴 수 있고요. 젊은 세대들이 이제 영길이 보이, 영길이 보이 이것만으로 이제 관심 갖진 않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.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국민님이 했던 것은 20, 30대 어떤 뭐 대변이라든가 뭐 당대표도 뭐 30대 청년이었죠. 예. 청년들이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주축의 세력을 만들어준 국민의힘에 이제 2030 남자들이 열광을 했던 거거든요. 민주당도 영길이 보이 좋습니다. 영길이 보이 좋고 송영길 시장 후보 캠프에도 젊은 층을 많이 수혈을 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민주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보폭을 많이 넓혀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. 마치 래퍼처럼 영길이 보이라는 애칭까지 지었군요.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가 배식 봉사에 나섰습니다. 그 장면도 살펴보시죠. 이전에도 사실 배식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은 참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. 코로나 이후로 이제 처음 배식 봉사를 시작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보람이 있었습니다. 코로나가 더 빨리 물러가는데 저도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. 자, 여론조사상 안철수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상대 후보 김병관 후보는 이제 배식 봉사를 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 등을 향해서 이렇게 공세를 하기도 합니다. 철새다. 연고를 끼워 맞추기 위해 허벌판일 때 알랩지었다. 판교 개척한 것처럼 거짓말했다.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. 라는 공세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.